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해녀였고 동네 여자 삼촌들 모두 해녀였습니다. 낮엔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울 때가 되면 바다에서 자맥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아이 낳고 사나흘 만에 물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기 낳을 때는 우린 병원에 다 가고 집에서 낳거든. 벤데가장 배가 이만이 해가지고 피 흘리면서 물에 질러 아니면 못 딸 것 같다고 가지 못하게 집에서 막아도 갔거든. 가니까 물에 못 들어서 사람이 붓어가지고 아파. 그냥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된가 또 가니까 그때는 자문질 했어. 피 흘리면서 된가. 65년 하루도 빠짐없이 숨을 참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인생. 젊은 시절 참았던 숨만큼 요즘 숨 쉬는 것이 힘들다는 삼촌. 나는 35년생 임공렬입니다. 비양도 앞바다 풍경도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삼촌의 삶의 터전이었던 비양도 앞바다는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물질을 은퇴한 요즘이지만 시간 날 때마다 산책 겸 운동 겸 비양도 앞바다를 찾는다는 임공렬 삼촌. 삼촌의 고향 또한 바닷가 마을인 한림읍 옹포리입니다. 삼촌 고향이 한림읍 옹포리라고 들었는데 그 마을이 해녀들이 또 유명한 마을이라에 어느 정도나 만수가? 이제는 하영출을 해주지만은 한 100만 넘어났죠. 삼촌은 몇 살 때 물질을 하셨수가? 나 13살부터 학교도 못하고 우리 친정에 잘 못 살았어. 못 다니니까 학교도 못하고 13살부터 우미 무슨 거 영 건져오는 연습을 했거든. 뭐 따오는 건 어서도 돈 벌이는 어서도 그땐 공부들은 아니고 못하고 그냥 해내지 해내만 배우지 않는 거 같고. 그때 학교 가캔 어머니한테 말해보진 않을 수가. 말하자니 오빠들 저분하고 여잔 공부 안 해도 좋다 하면 안 시가 안 시가 결국 이 할망도 허전도 아니고 돈 벌래 어디 간당하면 그런 데만 가지. 경험은 재라하게 이제 물질하게 된 거는 몇 살 때부터 마시? 15 나는 물질 재라하게 했어. 매력 좀 올라오고 소라도 따고 무슨 훈건 다 했지. 그러시면 꼭 정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회물 친나 그거 배우는 건 쉬워. 빠르다고만 땅 하나 갔다 왔다 하는 것이. 그러면은 삼촌네 어릴 때는 그 바닷가 마을의 여자아이들은 다 해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해녀 못하면 저 시집도 못 갔어. 중매도 안 해. 사무실도 못하고 뭐하면 살 거고. 옛날은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경고하라서. 그러니까 19에 해녀질 막 배워가지고 저 강안도 속초, 저 삼척 장오리 그는 다 댕갔어. 출가해녀로 나가서 돈 벌래. 3월 때려 가가지고 팔려면 들어오지. 추워서 그땐 고모 뜨신 때라면 물 잠오질 못해지게. 그러면 왕 놀다가 또 봄낭에 3월 나가면 또 가고. 그게 제주도에서 물질하는 것보다 벌이가 나읍디가. 아, 제주도 낫고 말고 육지서 같으면 행복한 거지. 그러나 육지를 간 살다니면 육지도 결혼해 다른 사람 막 하던 게. 그때 그렇게 물질해가지고 사람들 그 돈 모아가지고 밭도 사고 막 했다는 게 많아요. 저 결혼 준비하느라고 한 거 준비하고 어멍모 딸 어멍네 돈도 주고 형제간 학교비도 당하고 경 다 한다. 삼촌은 그 돈은 모아 뭐 했수가? 나 우리 부모님 못 살아보나 어멍네 신데 돈 줘 주고 먹고 살고 나 시집 가고 했지. 삼촌 몇 살 때 가면 시집 가신 거? 22에. 1960년대 제주도 바닷가 마을의 여성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삼촌 또한 결혼 후 옹포리 바다에서 협재 바다로 바다 반만 달라졌을 뿐 해녀로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촌 이제 시집 가셔서 옹포 바다에서 물질하시다가 이제 협재 바다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집을 가면 그 바당에는 며느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며느리는 들어가도 떠를 못 들어가. 출가했는데 그득강 허래. 근데 협재 가보니까 그 비항도 앞바다에서 물질하셨다고 말씀. 거기도 해산물이 많네. 비항도 바다가 바닥이 좋아가지고 소라 매역 천추 우미 니네 알아줘. 우미 그런 것만 해물고 그거 버려 있거든. 아기 낳기 전날까지 물질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막둥이 이제 3월에 낳았거든. 경은디 3월 때려나나 배가 이만해. 경은도 고모 이왕 딱 재워야지 아기가 오망 못해요. 뱃속에도 아기 오망 하잖아. 경은디 그 아이 배에 낳도록 아기 나나 물질회사만 살 거라구나. 그냥 일주일만이 물질을 갔거든. 아기 놔둬. 그러니까 아기 밴데는 무거운 한 잘 내려가진데 아기 나비는 몸이 키리수가 덜 나오잖아. 내려가지 못해요. 톨 땡겨. 못했는 이제 물엔 일 다 했구나. 울면서 돌아온 집안 이제 살다 한 일주일 되는 애인들랑 또 가본다고 해. 가난 해줘. 내려가죠. 그때 애기 낳고 나서 바로 바다에 들어가난 몸이 괜찮읍디가? 근데 막 물 담아지는 거 닮아 몸에. 아기나 오래 자이나니 몸고 자이나 경은 하다 맞으러 가난 혼 덜 넘어가난 괜찮이 물에질 해줘. 피도 나오고 하혈도 하고 했대나. 혼이 열을 거에서 피나지.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질만으로는 육남매를 키울 수 없어 농사는 물론 소까지 키우며 집안을 이끌어갔는데요. 그나마 시어머니의 따뜻한 도움이 있어 그 지독한 세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촌 그 아이들 여섯 남매 낳고 맨날 바다에 나가면 그 아이들은 누가 봐줬어? 할머, 시어머. 시어머. 걔나 나는 시어멍 생각은 나, 신랑 생각은 나 안 나도 시어멍이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기들 봐줘. 우유 먹이고 그 아이가 다 키워줬거든. 그러나 남편 의지보다 시어머니 의지에 사셨구나, 삼촌은. 시어멍, 시어멍 의지가 좀 좋아. 그래서 우리 시어멍 마음이 좋더라. 그러면... 우리 며느리 하면 우리 시아방네 성제에서 우리 집 아왕 하나 말기 그냥 3대 독재. 경은아 아들만 네 성제나 나 얼마나 귀엽게 배릴 거고 좋게 배릴 거고 괜당들이라도 경은아는 호강으로 나도 호강 받아놔 제게. 경은아 살던 아이들도 그와 같이 잘 크고 공부도 잘 하고 경은아. 삼촌도 보난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까 계속 며느리들 자랑도 하시고 우리 며느리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원상이라. 그러나 그 집은 문턱이 그런 집이라고. 나가 잘하니까 며느리도 잘 들어왔지. 동네 사람들 장난으로 경고한다게. 아들도 잘 낳고 아들은 연하게 낳고 며느리도 그와 같이 좋은 며느리 들어왔지. 잘한 동네 사람들이 와라. 삼촌 살아온 인생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잘 살아오신 것 같수가. 이제 사는 것이 좋지. 옛날 살아간 생각은 없으면 이제 사는 거지. 아이들도 찾 거지. 직장 하지. 며느리 잘 들어왔지. 나 귀한 것이 없어. 그냥 날과 늦은 복 등겼다고 사람들 정한다. 동네 사람들. 야 국렬인 늦은 복둥이야. 젊은 땐 고생 하영 했지만 이젠 네 복둥이야. 복둥이 경건다게. 난 후회 없어. 이제 나이 들은 이제 죽는 것만 후회지. 이제 그만하면 죽어져도 좋지 이제. 돌이켜보면 참으로 인생 굽이굽이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존감이 없었다면 그 세월을 어떻게 넘어왔나 싶습니다. 물질을 하며 깨달은 것은 큰 파도에 맞서기보다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
이처럼 수많은 인생 파도를 슬기롭게 넘기고 나니 비로소 삼촌은 잔잔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것이든지 잘려 저지되었던 착하여가지고 우리도 며느리도 착한 착하여 일로 잘로 나쁜 일 좋은 일 없이 처음부터 잘 살고 저지되어지들 이거라. 젊은 시절 친구들의 결혼 예복을 직접 만들어줄 정도로 솜씨가 좋았습니다. 결혼 예복뿐만이 아닙니다. 신부 화장까지 척척. 삼촌의 손이 닿으면 마법처럼 옷이 되고 고운 화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때에 그 화장해주고 신부들 결혼할 때 머리 해주고 또 신부들 옷, 친구들 옷 많이 했고 어른들도 이제 잔치할 때 되면 옷 해달라고 해서 치매저고리 많이 하신디 그런 길로 나갈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그늘화장 내가 일을 할 건디 촌에 서서 반일만 허여영 사는 걸로 생각을 하던 분은 이때가 되었고 시절을 잘못 만난 탓에 손재주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격동의 역사를 건너다 보니 꿈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해 그것이 못내 아쉽다는 삼촌. 저는 1933년생인데 박성지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꺼내보지만 여전히 재봉틀은 삼촌의 재산 1호입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 요청이 들어오면 간단한 옷 수선을 해준다는 박성지 삼촌. 걷는 것조차 버거운 요즘이지만 재봉틀 앞에만 앉으면 없던 힘도 솟습니다. 젊으셨을 때 친구들 결혼 예복 만들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한복만 입은 살았어. 일도 아니고 난 한복만 입은 살았고 그 한복을 계속 빨아서 손바닥질형, 풀허형, 다림질허형 그런 거 보고 또 나이블 옷은 또 천사다가 옛날은 광복, 민영, 천이 있어 그거 사당 염색허형, 빨간 물들형 위 저고리 입히고 아래는 또 검은 물들형 치마 입히고 삼촌 어릴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삼촌 보리밥 한번 배불리 먹고 싶었다면서 마치 가을에는 고구마 공출 빼떼기 멀린 거 매톤 해오라 하면 그거 해가다 하고 부족하면 또 많이 욕먹고 여름에는 보리 이제 몇 가마니 해오라 하면 그거 받쳐 불면 먹을 거 하나도 없으니 경험은 또 이 지금이면 읍사무소 거기서 또 빌려줘 우리 먹을 것이 난 보리쌀을 몇 가마니서 빌려줘 그거 형 먹었당 또 내년 남은 그거 형 이자 채원 갚아야 되고 거나 삼촌 그 4.3 나니까 특히 중산간 마을 같은 경우는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삼촌네도 발 뻗고 주무신 날이 없었다면서 마씨 아무것도 다 태워버려 산에 사람들이 와서 조청간 그 학교를 세압을 불쩍거라. 경해분한 그냥 알로 총 쏘면 그냥 다 죽기 전 다 들어온 거라. 경해분한 굽는 건 어디 굽었냐면 굴이 있어 마을. 마을에. 걔는 굴 속에들 가고 산에 간 굽는 사람은 산에 간 굽고 우리 할아버지는 노인네라서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집에 계셨고 우리고라만 빨리감 선물에 냈나. 그냥 굴 속에 갔단 종일 어두운 것도 모르고 촛불 조금 싸네 현 먹지도 못하고 경회단 다 나오려는 거라. 나오려는 나온 분은 집은 다 불타버린 깨끗이 타버린 연기도 어둡고 그냥 할아버지는 아마 숨었다가
승마분한 불붙이는 그냥 방 안에서 돌아가셔 버리고. 이젠 갈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 친척들 초장 가는 사람, 아는 데 초장 가는 사람은 어딜 가냐 하면 신촌을 갔어. 신촌을 간디. 초토화 작전으로 소개령이 내려지고 마을까지 불타버리자 신촌으로 빛이 난 박성지 삼촌. 신촌에서의 삶은 잠잘 거처는 물론 매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막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의 안위조차 장담할 수 없던 그곳에서 삼촌은 동네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소개 내리고 그 다른 마을 아닐까에 그 막 시국도 막 어지러울 때인데 그때 어떤 결혼을 하시게 되셨나시? 우리 동네고 또 신춘가는 신랑이 우리 동네라. 동네 아니라도 그때 딴 데서도 정매 많이 왔어. 정매가 한 열 군데도 더 받았어. 옛날엔 또 수줍어서 결혼하게 말을 못하거든요. 안 가겠만 막 해도 허담보난 어른들이 가려는 가거든. 저기 간 결혼한 9월달에 결혼하고 11월달엔 군인 가버렸어. 삼촌 그 당시에 그 결혼 친구들 결혼 예보 뭐 신부 화장 이런 거 하면서 그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는데. 그 화장할 때에는 돈을 안 벌었고 예보 결혼 그 예보 친구끼리 난 그대로 그냥 화장해주고 머리 해주고 그거 꺼지만 했고 그거 해가 난 못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라 그때부터 옷을 한 거라. 그래서 난 친구들 옷 그냥 돈 조금씩 받아내줬고. 삼촌이 그 남편분 군대 가시고 나서 그 막 예복도 만들고 하실 때 왜 시집에서 살지 않고 그 친정집에서 사셨는지. 시댁에는 엄청 어려워 쪽에. 시아버님 내 돌아가셔보난 엄청 나는 아버지가 이신한 그래도 나무 일을 해도 밥이라도 먹었지만은 우리 시어머니가 엄청 고생했고. 우리 시아버님은 삼형제, 소천부전 사형제가 하루에 혼날 혼세 돌아가셔서 살려준다고 여기 안 가면 죽인다고 하면 그냥 트럭차에 그냥 잔뜩 시간간 시에 넘어간 뒤 박성래라고 한 데가 있어. 그 뒤가 이제 총으로 다 쏘한 하나이나 또 탈카부된 기름을 비워놨어. 기름을 비워놓은 다 태워버렸어. 그러나 막 시집에서는 살 형편이 안 됐구나. 예. 형편 아니다. 현안 경인 살단 보난 제대해 누난 이제 애기도 가전 낮이고 이제 경허단 보난 또 이제 학교 보내 살 거 아니. 학교 보내지가 난 옷은 있어. 옷도 심은 그 장이강 당가는 돈으로 천사당 경인 손으로 다 만들어 입지고. 그러나 삼촌이 그 타고난 손재주가 있는데 이 시절을 잘못 만나가지고 꽃을 못 피웠다. 그건 옛날 어두운 세상이라 보는 게 반용시형 하는 것만 알았지 어디 신의 나강 손길들이시나 배워시면 그늘에서 좀 일이라도 형 살아실 건데 일생을 햇볕만 맞고 살다 보난 이거 갈 데가 나온 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끼니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밭농사 외에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던 중산간 마을 와흘리. 길고 긴 농한기 탓에 당시 술과 노름에 빠져 지내는 남성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원래 또 이 시골의 농촌에는 이 겨울철에 농사 안 지을 때는 남자들이 막 그 술 노름 이런 거 많이 했어 옛날에는. 예. 삼촌 남편은 안 그러셨지? 아니요. 그때는 돈벌이가 없었니 아무것도 할 것이 나니 거의 다 화투를 냈어. 경허단 우리 세대들 분여해진 형 우리 세대들 나단 아기들 돌면 그냥 이제 막 노름을 막았어. 맞아. 우리 와홀 여자 삼촌들이 대단한 게 그 남자들 술 노름을 여자들 힘으로 막은 거 아닐 거예요? 당 본인은 나는 못 막지.
안 들어, 안 들어. 흑잘 돌아주게 영 돌다 보면 문 닫아놔. 이젠 단체로 나선 막은한 또 곱게 들었고 드러난 그런 대로 살았고 또 잔치 때에 장선한 때에 큰일 난 때는 그 사람 비례당 하정하면 돈도 줘야 하고 맞수다. 또 어차피 친구끼리 가면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 그난 우리 그냥 하지 말고 단체 회근에 돌아가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게. 어두운 세상을 만나 비록 재능을 꽃피우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멈춰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힘을 모아 집안 살림은 물론 마을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힘보다는 다 함께 마음을 모으면 더 나아질 것이다. 90여 년의 삶 속에서 깨달은 박성지 삼촌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제주 여잔가 생각해요.